쇼트뷰 주인공입니다. 오늘 정말 멋진 활약을 했던 한성정 선수와 쇼트뷰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좀 아쉽지만 오늘 경기 좋은 경기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경보경도 빠지고 뭔가 이제 부담감보다는 좀 마음을 편하게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을 좀 비운 게 좀 마음을 편하게 먹었던 게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기들이 저희 플레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플레이를 잘 하려고 했어요.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뭐 제 이유가 아니면 그냥 뭐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아요. 근데 고기 나오면 잘 먹는다. 고기는 잘 먹는다. 경기 끝나고 고기를 잘 먹는다고 합니다. 일단 감독님이 서브를 굉장히 중요시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브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많이 혼나거든요. 오늘 좀 잘 들어가가지고 감독님께서 좀 잘 해주셨어요. 저희가 초반에 좀 출발이 안 좋았는데 지금 출발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가 1등. 네, 오늘 만약에 저희가 졌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1등 팀을 두 번 이겼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아. 네. 제가 대학교 때 그 11번을 했었는데 프로 와서도 11번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선배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11번을 원래 좋아하는군요. 네, 원래 대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거. 대학교 때 좋은 기억을 좀 살리려고 다시 해봤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팬들에게 손편지를 역조공하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두 분에게 한성정 선수가 손편지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정입니다. 우리 카드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집에서 행복하시고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성을 담아서 써주셨습니다. 네, 글씨 잘 써요. 네, 괜찮아요. 네, 손편지 얼마 만에 쓰는 거예요? 저 원래 편지 같은 거 잘 안 쓰거든요. 정말 그 의미 있겠다. 연애 편지도 안 써요? 맨날 받기만 하다가, 그렇죠? 아, 맞아요. 예. 맨날 받기만 하는데 이렇게 엄청 빼곡하게 쓰시죠. 네네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건데 항상 네. 오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네. 그 편지도 정성스럽게 주시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다른 형들도 시켜서. 그럼 좋죠. 네. 다음 저희가 이벤트도 손편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또 다음 경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저희가 좋은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김범룡의 쇼트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